이게 뭔지 아세요? 호두가 흐드러지게 열려있는 한 강변 마을입니다. 어젯밤에 내린 비로 강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을이면 이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우두두두둑 떨어지겠지요. 눈이 좋다는 호두, 오늘도 참 많이 열렸습니다. 병충해 없이 호두가 이렇게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강변으로 출발해 봅니다. 길을 따라 쭉 가는 길인데요. 와, 여기 집도, 이 집 입구에도 호두가 많이 열렸는데요. 여기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 작년 제가 가을에 봤을 때 여기서 100세 되신 할머니하고 며느님하고 같이 여기 고추를 이 마당에서 다듬고 하던 곳인데요. 이게 지금 빈집이어도 이렇게 공사를 했나 봅니다. 집 뒤에는 이렇게 대나무가 있고요. 지붕이 밤송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비에 씻겨 내려와서 없어졌네요. 이렇게 헛간체도 깔끔하게 치워놨고요. 와,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변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앞마당이 이렇게 있고, 집 아주 타워를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곳인데요. 저기 이제 시래기, 오래된 시래기가 저렇게 처마 밑에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빗자리도, 저기 쌀이 빗자리인가요? 네. 아마 지금은 이 빈집을 농막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사용하진 않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고추를 따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곧 여기에서도 인기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호두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아, 지금, 아이고, 세상에, 밤새 내린 비로 이렇게 돌멩이들이 다 이 바닥에 흘러 떨어져가지고, 아주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예. 나뭇가지도 이렇게 물에 떠내려와 있고요. 나리꽃도 한참 피어서 지금 예쁠 때입니다. 길가에도 이렇게 나리꽃이 피었네요. 이거는 버섯을 키웠던 나무 같은데 지금 다 죽어서 이렇게 나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무궁화꽃도 피었습니다. 지금 밭에는 이게 무엇이 말하는지 옥수수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쪽에, 와, 저기 산을 보시면 깊은 골이 패였죠.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온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밭에는 이게 옥수수인데요. 아마 초목이 옥수수인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불어서 여기서부터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칡롱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가 봤을 때는 칡롱클이 가득합니다. 응? 아 지금 이 지금 심어놓은 건 언제쯤 따요? 이거는? 미스고요, 물이래요. 아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소염을 네, 심어놓으신 거예요? 아 네. 소농 저기 소 많이 키우시나 보다. 아니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아 다른 분이 지금 옥수수 새로 심은 건지 알고. 아 이거는 소먹이로. 이거는 이제 네. 9월 달쯤 먹지요. 아 소들이요? 아니 옥수수 진짜 사람이 먹는 거는 아 느덕수수는 요즘 정도 하면 먹어요. 아 느덕수수도 심는구나. 근데 밤새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강물 지금 예. 이 많이 늘었네요. 아니, 안 늘었는데. 안 늘은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아, 들어가세요. 예. 예. 우와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많이 이렇게 무너졌네요. 밭이 지금 갈라졌어요. 아이고야 어떡하면 좋아. 이게 강가라 이 모래흙이라서 이렇게 토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가 사람이 먹는 옥수수인 줄 알았더니 소가 먹을 옥수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사람이 먹는 옥수수는 가을이면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우 땅이 다 이렇게 갈라졌네요. 이 흙이 보니까 이렇게 모래흙이에요. 모래흙이라서 이렇게 지반이 약해져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길이 패여가지고 내려갈 길이 없네요. 아, 다시 되돌아서 저쪽에 보니까 길이 보이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서 굴 하늘에 태양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아,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거 보니까 옥수수를 키워서 이렇게 요 소목이 이렇게 마시멜론처럼 이렇게 쌓아놨네요. 아마 요거는 작년에 해놓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소먹이를 준비하나 봅니다.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소 농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르신 댁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와 옥수수 밭도 이렇게 푸른 초원 모양 아름답지요. 매미 소리가 이제 세차게 우러대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이 왔음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길이 없네요. 그럼 제가 저쪽 돌아서 한번 강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멀리 아, 소백산자락하고요. 그 강물이 보이시죠? 지금 요일은 한강물입니다. 다행히도 밤새 내린 비로 이렇게 물은 안 내린 것 같은데요. 불빛이나 물빛이나 똑같아요. 전도 물이라 저기 목포 자연폭포로 될 만한 곳인데 비가 많이 내리면 저기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지금은 고요하기만 한 네, 한강변의 작은 강변 마을입니다. 바람이 참 시원한 아침입니다. 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아, 이번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접겠습니다.